오늘은 몸 안에 쌓인 유해 독소와 돌멩이 녹이는 금전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전초는 약효가 매우 우수해서 예전부터 한약재로 널리 쓰여왔고 현재도 병을 치료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전통적인 한약재입니다. 냇가나 강가의 습이 촉촉한 그늘진 땅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건조된 금전초 가격은 300g에 3만원 내외하고 최근 중국산이 많이 유입되어 가격이 싼 편입니다. 금전초 명칭은 김병꽃풀이고 연전초와 숙향 등의 예명을 쓰기도 합니다. 성미는 맵고 약간 쓰며 차가운 편입니다. 폐와 간 신장 경락에 작용하고 결석 제거와 가래사김, 요로감염 혈당 강화, 간염 중금속오염 등에 두루 사용됩니다. 먼저 금전초 10g을 토끼에게 투여하면 이뇨작용과 소염작용이 강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체 임상에서는 신장염과 요로감염의 치료율을 높였으며 특히 신장에서 노폐물 덩어리가 혈액 속에 정체되어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증세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남성 정랑선염과 정액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혈정액증 및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혈뇨증에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런 혈뇨증상들은 요도와 고환 전립선에서 문제가 생기면 발생하게 되고 때론 생식기 감염이나 전립선암에 의해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혈뇨 및 신장 문제에는 금전초를 그늘에 건조시킨 후 2주 정도 복용하면 완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상지대학교 결석에 관한 실험에서는 신결석 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산칼슘과 인해성 및 요산에 대해 유리한 용해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개에 붙어있는 작은 관의 담도 과략근을 느슨해지게 함으로써 담낭결석에 유효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런 결석을 녹일 때에는 금전초 하루 10에서 20g 정도의 대추를 첨가한 후 물 1리터를 붓고 반이 되게 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 공복에 하루 두 잔씩 마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금전초는 몸에 축적된 니코틴과 수은 중독, 납 중독 및 농약에 의해서 체내에 쌓인 해로운 중금속 물질들을 배출해내는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전초와 이렵초 각 5, 7g의 감초를 넣고 뭉근하게 달여 하루 2, 3회씩 식후에 드시면 되고 산재나 환을 만들어 복용해도 좋습니다. 금전초에는 질산염과 포타슘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많이 먹게 되면 체질에 따라 두통과 어지럼증, 메스꺼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량의 독성도 작용해서 입이 간혹 마비되면서 감각이 둔해지는 치료 사례가 있기도 했으니 신중히 사용하시고 임산부는 복용을 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